미스트롯 시즌 3 1대1 라이벌 매치 바로 다음 대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공자 제2의 송가인 해남 천연홍보 미스김 후공자 트롯 다크호스로 거듭난 트롯 임수정 염유리 세다 여기 세다 기세 좋다 기세 좋아 화이팅 사람과 딸강의 대결 화이팅 화이팅 1차전 결과는 뭐 10위가 교체됐습니다 해남 전현홍구 미스김씨는 1045점 6위입니다 트롯 임수정 염유리씨는 1005점 14위입니다 할 수 있다 염유리씨가 일단은 좀 아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겨내 이겨내 네, 이 친구도 강단 있는 친구라 힘을 쏟을 것 같아요 잘할 것 같아요 자 얼마든지 뭐 역전의 기회가 있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선공자의 무대부터 만나봅니다 미스김 씨부터 시작합니다 자, 준비하시겠습니다 파이팅 내 안 봐도 여기 있다 파이팅 파이팅 1차전 6위를 감사합니다. 기록했던 미스김 씨가 부를 노래는 손빈의 그물입니다 그물? 이거 조금 새롭지 이런 그동안 게. 보여줬던 무대와는 분위기가 확 다른 선곡이기도 한데요 지금 솔로 완전 찐한 것만 했죠? 네. 이런 거 안 했죠? 혼자 부를 때 웃은 적이 없어요 이제 방송에 나가는 저의 모습을 봤더니 얼굴이 되게 굳어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성장하는 저의 모습이 보였으면 하는 마음에 진짜 그 다양한 표정과 미스김 안에도 끼가 있다라는 거를 진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싱글 싱글 생글 생글 싱글 방글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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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웃어 웃어 이거 당신이 던져 놓은 그 윙크 그 미스김이 통통 튀는 것도 잘하고 밝은 에너지도 또 뿜어져 나오는 친구구나 미스김 잘하네 라는 무대를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음악 주세요 빠져나갈 마음이 애초 없었다 허기 아디야 자꾸 물을 올려 사랑의 국물을 담겨 담그라 맞추지도 마라 놔주지도 마 어차피 잡힌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그 물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비트 있게 잘한다 리듬을 뭔가 너무 잘 타지 그물에 산채로 잡혀버렸다 그물이 촘촘 맞진 않아도 빠져나갈 마음 해줄
없었다. 거기 어디야 자꾸 물을 올려 사랑의 국물을 당겨 당겨라. 낮추지도 마라 낮추지도 마. 어차피 잡힐 거 그냥 살란다. 당신이 던진 넌 그물에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너도 걸려 나도 걸려 모두 다 걸렸네. 와 멋있다.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대단하다. 대단해. 오 잘한다. 우! 잘했어. 야! 잘했어. 잘했어. 와 리듬 정말 잘 탄다. 되게 청량하다. 자, 미스 김 씨의 무대가 끝났습니다. 이제 염유리 씨의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자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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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화이팅! 잘하자. 기죽지 마, 기죽지 마. 자, 응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은 역시 이제 지금 현재 최하위이기 때문에 14등이기 때문에 14명의 순위. 자 순위 이렇게 나왔습니다. 14위 염유리 1005점. 정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진혜성 선배님이나 미스김한테도 제가 피해를 준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근데 딱히 티는 안 났어요. 저도 뭐? 뭐야 이러고. 아 너무 대놓고 틀리긴 했어. 아 근데 그 뒤에 안 흔들려서 괜찮았어. 응. 괜찮아. 자책하지 마. 흔들렸으면 나 했으면 목 들어갔어. 못했어. 그래서 멘탈 딱 잡고. 미안해. 나 내가 왜? 진짜 다 너무 잘했어요. 아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나도 모르겠다 진짜. 그러니까 티를 넘어서서 멋있는 무대였어. 진짜 멋있다.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일단 말고. 구성이 좋았던 게 남은 것도 화이팅! 팀이라고 해서 많이 나와 나연 씨와 지연 씨가 그래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다음 2라운드 개인곡 잘하면 된다고 빨리 실수한 건 잊어버리라고 다들 오셔서 응원을 해주셔가지고 2차전은 뒤집을 수 있도록 이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뒤집어 보겠습니다. 염유리 씨가 부를 노래는 주현미의 정말 좋았네입니다. 야, 이거 좋은 노래인데. 야, 이것도 시작에 끝나는 노래인데. 선곡, 선곡 좋았네. 제발, 제발, 제발. 파이팅! 음악 파이팅. 주세요. 할 수 있다. 하지 말고. 아래.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와 진짜 잘한다. 그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 불 타다 두 가슴에 그 창을 새기면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그만 좋았네.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엉뚱 엉뚱 이렇게 매끄럽게 잘하지?
쉽지가 않네. 점수를 주시겠습니다. 해남 처녀농부 미스김 트롯 임수정 염유리 점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와 이거 미스김은 참 평탄하게 다 잘한 것 같아요. 의심 없는 실수한 게 생각이 안 나요. 제목 그대로야. 정말 좋아요. 오 진짜 제목 그대로 1100점 만점입니다. 마스터분들은 100점 만점으로 관객 여러분들은 1점씩 모두 300점 만점입니다. 탑10 안에 들어와야 되는 승부입니다. 투표를 마감합니다. 수고했어요. 둘 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관심과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주인공들이기도 한데요. 일단 미스김님은 오늘 이 무대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정말 그냥 완벽했어요. 정말 이런 장르도 완벽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또 새로운 무대를 또 만들어주신 것 같고요. 2절에 애초에 없었다. 단결 할 때 보면 노래뿐만 아니라 트로트 속에 빠져가지고 그 끼가 엄청나세요. 자연스러운 끼가. 그래서 빠져나갈 마음 애초에 없었다. 거기 어디야 자꾸 물을 올려 사랑의 국물을 당겨 당겨라. 그 끼가 엄청나세요. 자연스러운 끼가. 그래서 미스 김에서 미스 김이 아닌가 이제는. 끼까지 이제 장착을 하셨구나. 정말 놀랍게 들었고. 그리고 염유리 씨는 정말 만약에 주변에서 작곡가 사무실로 제가 이런 장르를 하는데 앞으로 트로트 하고 싶어요 오면 적어도 염유리 씨 정도는 되어야 이 경연에 14등 안에 들 수 있겠다.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놀라운 무대였습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미스 김 대단해요. 어쩌면은 세상에 이게 그냥 평범하게 있다가 전주가 딱 시작하니까 얼굴이 확 변한 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아, 이분은 타고난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미스트로 시즌3에 잘 나오셨어요. 네, 정말 잘 나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염유리 씨는 어떻게 수수께끼 같은 분이세요. 아, 주현미 씨의 정말 좋았네를 골랐을 때 솔직히 놀랐어요. 이건 정말 트로트 가수도 하기 힘든 노래거든요. 근데 염유리 씨가 딱 사랑하면서 딱 시작하는데 더 들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정말 좋았네. 와 진짜 잘한다. 아 성악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잘하시는 게 정말 재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미스김은 근데 사실 저는 뭐 농부의 따님이라 그러는데 이 노래는 그물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어부의 따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예. 그리고 갈수록 노래가 더 세련되어지고 네네. 노래의 폭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염유리 씨는 제가 사실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그 여리여리하고 야리야리한 그 몸매에서 뭔가 절실한 그 눈에서의 그 광채를 제가 봤어요. 예, 저도 절박함의 그 사선에서 한 30년 살다 보니까 유리 씨의 그 눈빛을 보니까 참 제가 한 30년 전에 저를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가슴이 참 찡했어요. 그래서 뭔가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정말 좋았네라는 노래가 이 명곡이잖아요. 유리 씨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고 매치가 된 그런 그 분위기였었어요. 정말 좋았네. 유리 씨에게 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네네. 염유리 화이팅!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현재 최하위이기 때문에 또 마음들이 또 신경이 쓰이시죠. 자, 이제 해남 처녀농부 미스김 트롯 임수정 염유리. 자, 5라운드 2차 1대1 라이벌 매치 미스김과 염유리의 마스터 총점을 확인합니다. 1100점 만점입니다. 마스터 총점을 확인합니다. 이번에 노래 다 잘했어요. 무대에다 도와서 되게 다 잘 나올 것 같아. 오늘 전체적으로 다 좋다. 누가 얼마만큼 더 많은 점수를 받게 될지 1차전에서는 미스김이 1045점 염유리씨가 1005점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2차전 마스터 점수입니다. 과연 보여주시죠. 몇 점입니까? 두근두근. 둘 다 높게 나와라. 바로. 과연. 결과는 바로. 너무 궁금해. 아. 둘 다 높아. 미스김. 미스김 1063. 염유리 1055. 둘 다 높아. 둘 다 높습니다. 들어가자. 탑텐 들어가자. 이거 몰라. 이제 몰라. 이게 무슨 일이야. 염유리 씨도 이제 뒤에 분들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순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예, 둘 다 좋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 미치겠다. 와. 자 그러면은 미스김이 나영 씨 다음으로 순위가 올라갑니다. 와. 마트 점수만 따지고 봤을 때 엄청납니다. 예. 모르는 거야? 모른다 진짜. 미스김과 염유리 마스터 개별 점수. 야야 100점 있어. 예. 와. 김현자 마스터가 100점 100점 주셨어요. 와. 대단합니다. 예. 잘했어 잘했어. 야 꼴찌가 이렇게 분발을 하면은 또 우리 보는 사람 입장은 상당히 재밌어지죠.
두 분이 아주 똑같이 나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면서 대결이 훨씬 더 재미있게 됐습니다. 두 분께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기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다.